천연 안반수로 물이 다른 처음처럼 난 눈물이 달라. 지난 30일 사우스 밴쿠버 초등학교 앞에서 벌어진 총격 사건의 용의자 하테즈 싱크 캉 씨가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. 18세인 캉 씨가 쏜 총격으로 19세 여성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. 다행히 경미한 부상으로 피해자는 당일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사건을 맡은 밴쿠버 경찰은 이번 사건이 목표 대상을 사전에 정해놓은 계획적 범행이라고 의심한 바 있습니다. 하지만 캉 씨가 목표했던 범행 대상은 이번 사건의 여성 피해자가 아닌 그녀를 병원으로 옮긴 18세 남성이었다고 합니다. 브라이언 몬테규 경감은 캉 씨와 피해 여성을 병원으로 옮긴 남성이 갈등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. 캉 씨는 사건이 있었던 30일 밤 11시 30분경 학교 인근 가정집에서 체포되었습니다. 그는 현재 살인미수를 비롯해 불법 총기 소유와 상해 목적의 총기 발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캉 씨는 다음 주 중 법정에 서게 됩니다.